de saludo desde Latinoamérica.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공부했고 계속 요리를 공부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도 무지무지 좋아하는 국가비입니다. 사실 멕시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것도 많고 고추도 많이 쓰고 토르티야의 무한 매력에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멕시코 음식이란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타코와 토르티야로 시작된 멕시코의 음식 탐험. 오늘은 수도 멕시코 시티를 떠나 원주민의 전통이 진하게 남아있는 가장 멕시코스러운 도시 오하카로 갑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오아하카까지는 차로 6시간 길. 산맥으로 둘러싸인 오아하카는 들고 나기가 쉽지 않아 지금도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오아하카는 멕시코 사람들이 여행자들에게 꼭 가보라고 권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멕시코 최고의 미식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Hola, chef. Hola. 지금 시간이 아침 8시인데요. 미식 도시 오아하카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와 아침 약속을 했습니다. Está muy muy bonito. Sí, me encanta. Mira, ahorita te voy a traer el mejor desayuno de todo Oaxaca. Ah. Realmente son. Eso. Oh. 지금 셰프를 만났는데요. 지금 아침을 먹는 곳에 지금 저를 초대하셨어요. 저게 뭐지? 화덕에서 노릇노릇 구운 토르티야에 팥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얹더니 특이하게도 고추전처럼 생긴 것을 넣는데요. 이 멕시코식 고추전을 찔레 렐레노라고 합니다. 찔레 렐레노. 에드 찔레 렐레노. 아, 이거는 고추 안에 뭘 넣은 거를 이 안에 또 다시 넣어서 먹는 거라고 하네요. 매울 것 같은데? 뭐야? 타코의 맛이 어때요? 매운 고추와 치즈의 만남이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물일까? 어, como le llamamos aquí, quesillo. Quesillo. 여기에서는 오하카 치즈를 깨시요라고 부르네요. 와, 진짜 맛있겠죠? 안 끊어져! 오하카 치즈는 멕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치즈 중 하나로 보통 케사디아에 사용되기 때문에 깨시요라고 부릅니다. 닭고기처럼 찢어지는 스트링 치즈로 느낌은 모짜렐라 치즈와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맛이 진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엠파나다는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저는 커다란 토르티야에 호박꽃과 오아하카 치즈를 넣은 케사디아 엠파나다를 먹기로 했습니다. 케사디아가 완성됐어요. 안에 보시면 녹은 치즈, 오아하카 치즈랑 호박꽃이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니, 토르티야가 살짝 타서 이제 불맛도 나면서 안에 되게 뜨거워요. 치즈는 되게 고소하고 호박꽃은 와와 오늘 안 끊어져.
치즈가 끊어지질 않아요. 와, 오아카 치즈 진짜 맛있다. 케사디아의 정신을 잃자 아주머니가 마실 것을 건네줍니다. 샴푸라도? Sí, es un atole hecho a base de maíz con chocolate, con cacao. 이게 옥수수로 만든 뜨거운 음료예요.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 향이 나는 거죠. 옥수수 전분에 카카오와 꿀을 넣어 오랫동안 끓인 멕시코 전통 음료인데요. 쥐감은 약간 미숫가루 같아요. 오, 맛있어. 뜨끈하고 그냥 핫초코 맛있는 맛이네요. 오, 맛있다. 뜨거. 길거리에서 구운 토르티야와 치즈 그리고 뜨거운 참프라도로 최고의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그곳이 멕시코? 멕시코 중에서도 오아하카입니다. Este, después de comer todo esto, quiero saber más, un poquito más sobre la comida mexicana. ¿Es que me lo puede mostrar? Vamos a la cocina entonces, no te preocupes. Ah, chef 님이 주방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너무 신난다. 지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Ya. Gracias. 거리의 셰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엔 오아하카 최고의 셰프가 보여줄 멕시코 음식을 찾아갑니다. 네. ¿Qué va a cocinar? Pues mira, ahorita vamos a preparar un plato que se hace con la masa. Pero primero tienes que probar esto.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잠깐만! 이거 보세요! 다리가 있어! 왜? 가는 나라마다 벌레를 먹으라는 거야. 너무 커. 제가 못 잡아서. 잠깐만. 브라보. 건져 맞나요? 근데 좀 치즈 맛도 나기도 하고. 아, al final en México se comen mucho los insectos, el gusano, se comen gusanos de maguey, se comen hormigas, se comen la hueva de la hormiga, que es un manjar realmente muy muy preciado dentro de la gastronomía mexicana. lo puede hacer con su. 제가 곤충을 무서워했더니. 다행히 개미가 아니라 토르티야로 멕시코 집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팥을 삶은 소스를 프리홀레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치처럼 멕시코 집밥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음식의 이름은 떼떼라라고 합니다. 약간 한국의 단팥빵을 연상케 하는 비주얼인데요. 아, 저기? 오. 프리홀렛을 넣은 토르티야를 기름기 없이 구워냅니다. 그리고 살사 소스를 만들죠. 구운 토르티야에 오아하카 치즈와 살사 소스만 얹으면 멕시코 집밥 떼텔라가 완성됩니다. 와, 정말 딱 봐도 멕시칸 음식이에요. 살사와 오아하카 치즈와 토르티야, 그 토르티야 안에는 프리홀. 집밥을 하나 더 보여준다며 토르티야를 자르는데요. 전 나초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Sí. La gente piensa en afuera de México, en todo el mundo, sí. que la comida mexicana son nachos, fajitas y sí. Y ese tipo
나초는 미국 음식이고 멕시코에서는 튀긴 토르티야를 다르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셰프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초를 만들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나초로 불리지도 않고 이거는 엔프리홀라다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프리홀레 수프를 만들어서 이걸 토르티야 칩스를 넣어서 적셔서 이렇게 서빙을 한다네요. 우리가 아는 나초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요리. 멕시코 가정식 엔프리홀라다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셰프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만든 느낌이 나네요. 이게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본 멕시칸 음식이고요. 이것도 딱 보면은 살사, 케소, 프리홀레스, 토르티야 한 접시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아, 제 과드라니요. 그 나라의 집밥을 먹어봐야 비로소 그 나라 음식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 음식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지 멕시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멕시코 집밥은 어떤 맛일까요? 정말 셰프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한 입에 멕시칸스러움이 느껴져요. 담백한 떼텔라는 멕시코 사람들의 아침밥이라고 합니다. 엔프리홀라다 역시 멕시코의 아침상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튀긴 계란이 팥에 젖은 토르티야를 부드럽게 감싸는 그 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뭐 영화관이나 그 한국에 있는 멕시칸 식당에서 먹는 나초랑 달리 이렇게 적셔서 피홀레스랑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실제 리얼 나초라는 뜻이죠. 변형된 멕시코 음식에만 익숙한 저에게 멕시코 집밥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아하카를 떠나 찾아간 곳은 유카탄 반도의 중심 도시 메리다입니다. 메리다는 역사적으로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옥수수 탄다. 멕시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엘로테라는 옥수수입니다. Disculpe. Sí. Este me puede dar el este? ¿Cuánto vale esto? 20. 20. 막대기로 꼽네. Por favor. 삶은 옥수수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르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Queso, ¿no? No queso chile. Sí, sí. No lo he probado. 뭐 치즈도 와우. 치즈를 듬뿍 뿌리더니 그 다음에 놀랍게도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정말 멕시코에서 고추는 일상입니다. 레체 데 바카. 레체 데 바카. ¿Es queso Oaxaca? No, es de otro, pero parecido. Ah, y no tiene nombre de ese queso, ¿no? Sí, pues lo llaman para para desmenuzado, panela. 네, 먹어볼게요. 치즈와 고춧가루를 뿌린 옥수수.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요. 먹을 거예요. 고소해요. 근데 고춧가루가 생각만큼 안 매워요. 근데 옥수수도 왜 이렇게 알맹이들이 굉장히 통통해가지고 육수가 많아. 육수가 맛있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옥수수가 보입니다. 저기에 이렇게 컵에다가 버무린 옥수수를 우와 이것처럼 마요네즈 듬뿍 얹고 치즈 얹고 고춧가루 얹고 레몬도 뿌려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제가 든 옥수수보다 맛있어 보였는데요. 맛있겠는데?
이 컵 옥수수는 에스키테스라고 부릅니다. 저만 이거 시켰어요. 지금 los mexicanos prefieren esto o esto. Esto. Este. Ah, sí. Ah. 멕시칸들은 이거를 더 선호한다네요. 자, 이분은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퍼먹을 수 있어서 이걸 더 좋아하신대요. 오, 맛있겠다. Muchas gracias. 옥수수의 고향 멕시코에서 옥수수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메리다 정부 청사에 들렀습니다. 180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관광명소가 됐는데요. 건물 2층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벽화입니다. 잘 보니까 이게 멕시코의 신화인데 이 신화는 신이 사람을 옥수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야 문명의 창조 신화인데요. 마야인들은 옥수수가 신이 죽어 환생한 거룩한 작물이라 생각했고 사람도 옥수수 반죽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옥수수를 신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처음 재배된 옥수수는 어떤 땅, 어떤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기적의 작물입니다. 씨앗 하나로 100배에서 200배를 수확할 수 있죠. 옥수수는 마야인을 먹여 살리고 마야 문명을 탄생시킨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Y estos no es cuántos cuánto tiempo más necesita para cosecha? Esto tenemos esa 20 días. 지금 이 밭에 옥수수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되게 크기가 다른데 내가 며칠 뒤에 이거를 수확을 하시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며칠은 남았대요. 지금 떼면 안 된대. 15 días. Este es la hora de almuerzo y quería comer algo mexicano. ¿Es su casa? Claro que sí. ¿Sí? Con mucho gusto. ¿Ah, sí? Con mucho gusto. Yo les invito para que vengan a comer lo que les guste allá. 마야의 후예들이 심은 옥수수 밭을 구경하고 나니 그들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저씨네 가족은 모두 옆에 있는 다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새참으로 뽀솔레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모든 가족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제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아, 여기는 아저씨의 아드님. 그리고 이 아드님의 아들 둘. ¿Es su esposa? Sí. ¿La esposa? Y분은 예, 아저씨의 아드님의 부인. 헷갈려. 굉장히 아저씨네 대가족은 모두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Esto es pozole? Sí. Es pozole maya de maíz lo que les expliqué ayer. 아, 이게 pozole라는데요. 저 처음 봤어요. ¿Esto cómo se hace?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Es maíz. Es maíz. Es maíz. Cocido. Cocido. O un poquito más de cocido. Sí. Entonces se muele. Sí. Y ese se deshace. Ah. 옥수수 가루를 뭉친 반죽인데요. 이 반죽을 물에 풀기만 하면 마야 전통의 뽀솔레가 된다고 합니다. Se va aplastando la masita.
아,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풀어줘야 된대요. 뽀솔레는 가난한 농부들의 허기를 달래던 음식인데요. 먹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아, 너, 너 아바네로. 아바네로 고추는 우리 청양고추보다 25배나 매운 고추인데요. 뽀솔레는 매운 아바네로 고추와 함께 먹어야 한다네요. 저도 용감하게 도전해봤습니다. 매운맛이 점점 올라오는데요. 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양고추도 매운데 청양고추의 25배라니 짐작이 가시죠? 아구아, 너 뽀솔레! 매우니까 별맛 없는 뽀솔레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뽀솔레를 매운 고추와 함께 먹나 봅니다. 다행히 뽀솔레를 먹고 매운맛이 가라앉았는데요. 멕시코 농부들은 날마다 아바네로 고추 한 개와 뽀솔레를 먹는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순 없죠. Este he traído salsa picante de Corea. Gochujang. Y en Corea también tenemos chile picante. También lo tenemos, pero lo comemos con la salsa picante. Oh, sí. Doble. Doble. ¿Lo quieres probar? Vamos a probarlo. Sí.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줄 참입니다. 어, 겁 없이 그냥 드시는. ¿Cómo está? Está rico. Está rico. ¿No está picante? No, no pica. ¿Ah? ¿No, no pica? Mm. Ah, ¿안 맵다던데요? 아니, 저, 뭐야? Esto es con picante. 아바네로 고추를 고추장에 찍었는데 아주머니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너 미카네 나나나? 나 dulce. 달대요. No. Chuk vita mal. No. A ella le toca. ¿Y usted? No. No quiero. Ya eso pica mucho. La madera pica mucho. 모두가 즐거운 오후. Muchas gracias a todos de haber participado. Muchas gracias por el pozole. Gracias, muchas gracias.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옥수수와 고추 그리고 순박한 웃음까지 우리와 꼭 닮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었습니다.